외로운 신. 그는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한 대형 박물관의 다른 여러 신상들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게 단위에 놓여 있었다. 네 개의 벽을 둘러싸고 늘어선 좀더큰 다른 신상들은 모두 스스로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듯했다. 각 신상의 석대에는 그들이 속했던 지역과 종족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지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중요한 신성들이었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다. 구석의 그 작은 신상만이 무리롭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잿빛돌로 거칠게 깎인 이목구비가 세월과 비바람에 거의 마모된 그의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얼굴을 두손 안에 묻은 채 외롭게 앉아 있었다. 작은 신은 낯선 나라에서 외로워하고 있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비문 같은 것도 없었다. 그는 영예나 명성을 갖지 못한 채 고향으로부터 아득히 먼 곳에서 길을 잃은 애처롭고 조그만 신상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보려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래야 한단 말인가? 그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구석에 놓인 잿빛 돌덩어리일 뿐인데, 그 양쪽에는 세월과 더불어 매끄럽게 닳아버린 두 개의 멕시코 신상이 있었다. 두 손을 포개고 잔인한 인매의 인간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소를 담고 있는 침착한 신상들이었다. 또 주먹을 쥐고 있는 무척 자기 과시적인 통통한 작은 신상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지나친 자의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눈길을 던지곤 했다. 비록 그의 곁에 있는 멕시코 신상들의 미소 띤 무심함과 대조적인 그의 어이없게 과장된 태도를 비웃기 위해서일 뿐이었지만, 길 잃은 그 작은 신상은 머리를 두 손에 묻은 채 희망없이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에게 경배자가 생긴 것이었다. 내게 편지 온것 없습니까? 호텔 짐꾼은 분류 3번에서 편지 꾸러미를 꺼내 그것들을 대충 훑어본 다음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없습니다, 선생님. 프랭크 올리버는 클럽을 걸어나며 한숨을 내쉬었다. 꼭 편지가 와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에게 편지를 쓸 만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그의 본 버마에서 돌아온 이래 그는 외로움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흔을 막 넘긴 프랭크 올리버는 지난 18년 동안 영국에는 잠시 휴가 때나 머물렀을 뿐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녔다. 이제 은퇴의 멋진 삶을 찾아 고국에 돌아온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랬다. 그에게는 누이 그레타가 있었지만 그녀는 요크셔 목사와 결혼해 교구일과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꾸려가는 일로 몹시 바빴다. 그레타는 원래 하나뿐인 남동생을 무척 아꼈지만 그에게 할애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인 톰 헐리가 있었다. 톰은 아주 정력적이고 실질적이고 명랑하고 밝고 멋진 여자와 결혼했는데 들어다니지는 않았지만 프랭크는 그런 여자가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괴팍한 노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줄곧 멋진 여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프랭크 올리버는 자신이 그 멋진 여자들에게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여자들은 한동안 그를 참아주다가는 가망 없는 인간이라고 여의고 포기해버렸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사교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우정과 공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낙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고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목적 없는 지루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형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아시아의 골동품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우연히 그 외로운 신상을 보게 되었다. 그 신상의 매력은 첫눈에 그를 사로잡았다. 거기에는 자신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었다. 거기에는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있었다. 어둑한 구석에 높다란 석대 위에 앉아있는 그 작은 잿빛 석상을 보기 위해 대형 박물관에 들르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다. 이 작은 지금은 운도 없군. 한때는 사람들이 친구 앞에서 절을 하고 재물을 올리고 법석을 털었을 텐데. 그는 그 작은 친구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으므로 사실 그것은 실제로 소유의 느낌에 가까웠다. 마흔을 막 넘긴 프랭크 올리버는 지난 18년 동안 영국에는 잠시 휴가 때나 머물렀을 뿐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녔다. 이제 은퇴의 멋진 삶을 찾아 고국에 돌아온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랬다. 그에게는 누이 그레타가 있었지만 그는 요크쇼의 목사와 결혼해 교우 일과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꾸려가는 일로 몹시 바빴다. 그레타는 원래 하나뿐인 남동생을 무척 아꼈지만 그에게 할애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인 톰 홀리가 있는데 톰은 아주 정력적이고 실질적이고 명랑하고 밝고 멋진 여자와 친구 결혼했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프랭크는 그런 여자가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괴팍한 노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줄곧 멋진 여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프랭크 올리버는 자신이 그 멋진 여자들에게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여자들은 한동안 그를 참아주다가 가망없는 인간이라고 여겨 포기해버렸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교해서 사교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우정과 공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낙담의 전도가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고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목적 없는 지루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형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아시아의 골동품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우연히 그 외로운 신상을 보게 되었다. 그 신상의 매력은 첫눈에 그를 사로잡았다. 거기에는 자신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었다. 거기에는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있었다. 어둑한 구석에 높다란 석대 위에 앉아있는 그 작은 잿빛 석상을 보기 위해 대형 박물관에 들르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다. 이 작은 친구는 운도 없군. 한때는 사람들이 이 친구 앞에서 절을 하고 재물을 올리고 법석을 떨었을 텐데. 그는 그 작은 친구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제로 소유의 느낌에 가까웠다. 그 작은 신생에게 두 번째 승부자가 생긴 것을 보았을 때 분개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 외로운 신상을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이 아닌가. 그 누구도 자신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그는 느꼈다. 하지만 솟구쳐오른 분노가 가라앉자 스스로에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승부자는 꿰지지 않은 검은 외투와 유행지난 스커트를 입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애처로운 여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푸른 눈과 생각에 잠긴 듯 처진 인매력을 지닌 젊은 여자였다. 스무 살이 조금 넘은 게 분명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그녀의 책 모자가 특히 그의 기사도를 자극했다. 그녀는 직접 모자 가장자리를 장식한 것이 분명했는데 그것은 멋질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결과는 그 반대로 참담했다. 그녀는 가난에 시달리긴 했지만 숙녀임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가 가정교사일 것이고 몹시 외로운 존재일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즉각 결론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가 그 신상을 보러 오는 날이 화요일과 금요일이고 언제나 10시 정각에 박물관이 문이 열리자마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그녀의 침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점차 그의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주된 감심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이 열렬히 숭배하던 신상을 특별한 위치에서 빠르게 밀어내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 외로운 꼬마 숙녀, 그는 혼자 그녀에게 그런 별명을 붙였다. 그 외로운 꼬마 숙녀를 보지 못하는 날은 공허했다. 짐진 무관심으로 그 사실을 감추려 애쓰긴 했지만 그녀 역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했다. 아직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점차 동료 의식이 자라났다. 사실 남자 쪽이 너무 숫기가 없었다. 남자는 그녀가 자신에게 눈길도 준 적이 없을 거라고 마음속에서 즉각 그 말을 부정했지만 자신의 접근을 커다란 무례로 여길 거라고 요컨대 자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노라고 스스로의 최근에 반박했다. 하지만 친절한 운명인지 그 작은 신인지가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쩌면 그가 그것을 영감으로 간주한 것일 수도 있었다. 자신의 기지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는 여자용 손수건을 하나 샀다. 그로서는 만지기조차 망설여지는 레이스가 달린 섬세한 면 손수건이었다.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는 그는 그 방을 떠나
는 그녀를 쫓아가 이집트 실에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실례합니다만 이거 아가씨 건가요? 그는 가볍고 무심하게 말하려 했었지만 크게 실패한 것 같았다. 외로운 꼬마 숙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는 것 같았다. 아니요, 제 것이 아닌데요. 그녀는 그 손수건을 도로내밀며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의심에 찬 눈길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거예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있잖아요. 내키진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손수건을 주었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나치게 그럴듯한 설명을 늘여놓기 시작했다. 전 그걸 저 커다란 케이스 아래서 주었답니다. 제일 안쪽 다리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더군요. 그는 그런 자세한 설명으로 한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아가씨가 줄곧 거기 서 계셨으니까 틀림없이 아가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들고 아가씨를 따라온 거죠. 그녀가 다시 말했다. 아니요, 그건 제 것이 아닌데요. 그러더니 너무 또 무뚝뚝하다가 웃겼는지 이렇게 덧붙였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대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접어들었다.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힌 채 당황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품위 있게 물러날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전 런던에 그 누구도 우리의 외로운 꼬마 신에 관심을 갖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가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삼가는 태도를 입고 반색을 했다. 당신도 그를 그렇게 부르나요? 그가 그 신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아챔으로써 그녀는 전혀 분개하지 않았다. 그녀가 소스라치며 동감을 표현했으므로 물론이라고 말하는 그의 조용한 어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처럼 들렸다. 다시 한번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이해에서 나온 침묵이었다. 문득 예의범절을 떠올리고 침묵을 깨뜨린 것은 외로운 숙녀였다. 그녀는 온몸을 꼿꼿이 세우고는 그렇게 작은 키에는 거의 우스꽝스럽게까지 여겨지는 위험 있는 태도를 짐짓 꾸며내며 쌀쌀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다음 뻣뻣하게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몸을 고추 세운 채 걸음을 옮겼다. 그 어떤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프랭크 올리버는 좌절감을 느껴야 마땅했다. 하지만 자신이 순식간에 이를 그르쳐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을 뿐이다. 귀여운 사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무모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열흘 동안 그의 귀여운 숙녀는 박물관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절망에 빠져버렸다. 자신이 그녀를 놀라게 해서 쫓아버린 것이 아닌가? 그녀는 다시는 오지 않을 터였다. 자신은 거칠고 상스럽지 않았던가?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하리라. 그는 비탄에 잠긴 채 하루 종일 대형 박물관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그저 시간을 바꾼 것일 수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근처의 전시실에서 무엇이었는지 훤히 알게 되었고 미라들을 영원히 싫어하게 되었다. 그가 3시간에 걸쳐 아시리아의 상형 문자를 들여다보자 청원 경찰은 의심의 눈길로 그를 주시했다. 각 시대에 자기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일이 어찌나 지루한지 그는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내는 보상을 받았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상기된 모습으로 냉정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했다. 그는 유쾌하고 친숙하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시오. 정말 오랜만에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싸늘하게 내뱉은 다음 그의 마지막 인사말은 차갑게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이었다. 이것 보세요. 그는 애원한 듯한 눈길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자신의 충직한 큰 개를 연상시켰다. 우리 친구가 되지 않겠어? 난 런던에서 혼자야. 아니, 이 세상에서 혼자뿐이야. 그리고 내 생각엔 당신도 그런 것 같소.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해요. 게다가 우리의 꼬마 신이 우리를 소개시켜줬지 않소? 그녀는 반쯤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인매에는 떨리는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랬나요? 물론요. 그가 그렇게 극단적인 긍정의 표현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하지만 여자 이번에는 전처럼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잠시 후 그 여자는 특유의 다소 당당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좋은 일이군요. 진짜 멋진 일이요. 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그 여자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그에게 연민의 눈길을 던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기묘한 우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 작은 이교도 우상의 사당에서
일주일에 두 차례 만났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그 신상에 관한 것으로 제안했다. 말하자면 그 신상은 즉각 그들 우정의 구실이라 이자 핑계였다. 그 신상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남자는 그 신상이 잔인하기 짝이 없는 성격을 지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신상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공포와 외경의 대상으로 인간의 희생을 끊없이 요구하고 공포에 떠는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존재라고 묘사했다. 남자의 말에 따르면 그 신상이 전에 누린 영광과 지금의 초라함 사이의 엄청난 차이야말로 현 상황의 비애를 말해준다는 것이었다. 외로운 숙녀는 그 추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 신상은 원래 너그러운 작은 신이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 신상이 한때 무척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랬다면 지금 저렇게 친구 하나 없이 표류하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쨌든 그것은 사랑스러운 작은 신상이고 자신은 그를 좋아하며 그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 분명한 저 무섭고 거만한 다른 상들과 더불어 줄곧 저곳에 앉아있다는 생각을 하면 속이 상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격한 감정을 쏟아낸 다음 꼬마 숙녀는 몹시 숨이 찬 모양이었다. 그 화제가 동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추측이 옳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햄스테드에 있는 어떤 집 보모 겸 가정교사였다. 그는 한순간 그 집의 아이들의 미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로는 5살짜리 테드는 정말 나쁜 애가 아니라 그저 장난꾸러기일 뿐이라고. 또 쌍둥이들은 성격이 좀 까다로웠으며 몰리는 하라는 건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귀염둥이라는 것이었다. 그 아이들이 당신을 못 살게 구는군요. 그가 다그치듯이 엄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재치있게 받아넘겼다. 제가 몹시 엄한 선생님이거든요. 오, 그럴 리가.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못 믿어하는 말에 그녀는 그대로 겸손하게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그녀는 자신은 고아라고 이 세상에서 혼자뿐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힘껏 애써서 그런대로 성공을 거둔 자신의 직업적 삶에 대하여 그리고 화폭계나 망치고 있는 자신의 취미에 대하여 물론 난 그림에 대해 아는 게 없다오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뭔가를 그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다오. 스케치는 그런대로 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짜 그림을 그리고 싶다오. 그쪽에 대해 좀 아는 친구가 언젠가 말하기를 내 솜씨가 나쁘지 않다고 했소만. 그녀는 흥미를 보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당신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게 틀림없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소. 최근 몇 개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낙심해서 내던지고 말았다오. 시간이 나면 그림이 순조롭게 그려지리라고 줄곧 생각했소. 난 여러 해 동안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처럼 그 일도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소.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결코. 꼬마 숙녀가 젊은이답게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아가씨? 내게는 어떤 일들이 너무 늦은 것처럼 여겨진다오. 그러자 꼬마 숙녀는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에게 파파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들에게는 박물관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전시실들을 순찰하는 성실하고 인정받는 경찰은 재치있는 사내였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대개 아시리아 골동품들이 전시된 옆방에서 긴급히 해야 할 번거로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리를 피해 주었다. 어느 날 남자는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딛었다. 밖에서 차 한잔 하자고 그녀에게 청했던 것이다. 처음에 그녀는 이의를 제기했다. 전 시간 없어요. 메인몸이거든요. 아이들이 프랑스어 수업을 받는 날 아침에만 여기 올 수 있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남자가 말했다. 하루쯤 시간을 낼 수 있을 거요. 숙모나 육촌 형제 같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와요. 여기서 멀지 않은 ABC 카페에 가서 차와 롤빵을 먹읍시다. 당신은 분명 롤빵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건포도가 들어간 동전 모양의 빵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끼얹어진 맛있는 설탕 시럽. 그 맛있는 빵은 얼마나 폭신폭신한지. 롤빵에는 뭔가. 프랭크 올리버는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다.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다. 가정교사는 그 만남을 위해 값비싼 온실 장미를 허리띠에 꽂고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음을 뒤늦게 눈치챘다. 그런 그녀의 표정은 그날 오후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졌다. 그녀는 작은 대리석 탁자 위에 놓인 차를 따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나 보군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최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그 애들은 괜찮아요. 그 애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요? 그의 인정 어린 어조가 뜻하지 않게 그녀를 어쩔 줄 모르게 한 것 같았다. 아니에요. 문제 같은 건 없어요. 다만 정말 전 외로워요. 정말 외롭다고요. 그녀의 어조는 탄원에 가까웠다. 감동하는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요, 아가씨. 알아야 안다고요. 잠시 입을 다물었던 그는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아직 내 이름도 묻지 않았다는 거 아시오? 그녀는 반박의 뜻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 이름도 묻지 마세요. 그저 함께 어울려 친구가 된 외로운 두 사람으로 남기로 해요. 그 편이 훨씬 더 멋지고 그리고 특별하잖아요. 그는 천천히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좋소. 또 다른 외로운 세계에서 우리 두 사람은 서로만을 알고 있게 되는 거요. 그의 말은 그녀의 말 듣고는 조금 다른 것이어서 그녀로서는 그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듯했다. 그녀는 말 대신 접시 위로 점점 더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챙 모자 꼭대기만 눈에 들어왔다. 멋진 모자군요. 그가 평소의 침착한 모습을 되찾을 생각에서 말을 건넸다. 제가 직접 장식했어요. 그녀는 자랑하듯 알려주었다. 그걸 본 순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유쾌하게 말했다. 또다시 그들 사이에 어색함이 자리 잡았다. 프랭크 올리버가 용감하게 그 침묵을 깨뜨렸다. 꼬마가씨, 벌써 이런 말을 할 생각 아니었지만 어쩔 수가 없군요. 난 당신을 사랑하오. 난 당신을 원하오. 귀여운 검은 옷을 입고 거기 서 있는 당신을 본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내 사랑, 외로운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야 물론 더 이상 외로움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거요. 그리고 난 작업을 할 거요. 정말 작업을 할 거요. 당신을 그릴 거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요. 귀여운 내 아가씨,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정말이지, 당신 없이는. 그의 귀여운 숙녀는 뚫어지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그녀에게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아주 차분하고 또렷하게 그녀는 말했다. 그 손수건은 당신이 산 거군요. 그는 그런 분명한 여자의 직감이 감탄스럽고 다름 아닌 그때 자신을 거스르며 그것을 기억해낸 것이 더더욱 감탄스럽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니 분명 그 일은 용서받을 수 있을 터였다. 그로써 내가 샀소.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당신한테 말을 걸 구실을 만들고 싶었소. 화났소? 그는 온순하게 그녀가 할 비난의 말을 기다렸다. 그렇게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꼬마 숙녀가 열정적으로 소리쳤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녀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프랭크 올리버는 무뚝뚝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대답해 주시오 아가씨. 불가능한 일이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못생기고 거친 늙은이라는 걸. 외로운 숙녀가 그의 말 허리를 잘랐다. 아니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난 당신이 달라지길 원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요. 아시겠어요? 당신이 딱히 수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외로운 나머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을 원할 수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정말요? 그가 거의 속삭이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경이감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이윽고 그가 생각났다는 듯이 외쳤다. 그렇다면 우린 천국에 떨어진 거요. 내 사랑. ABC 카페에서 말이죠. 그녀는 눈물과 웃음이 죄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지상의 천국은 오래가지 않았다. 꼬마 숙녀는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소스라쳤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지 몰랐어요. 당장 가야겠어요. 집까지 바래다 주겠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는 그녀의 고집에 밀려 그녀를 지하실 철역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안녕 내 사랑. 그녀가 그의 손을 힘줘 잡았다. 그는 나중에 그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안녕. 하지만 내일까지요. 그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언제나처럼 10시에 만납시다. 그리고 서로의 이름과 지나온 얘기를 나눕시다. 아주 실제적이고 산문적이 되는 거요. 안녕 천국이여. 그녀가 속삭였다. 천국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요. 내 사랑.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태도에는 그를 불안하게 하는 그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서글픈 호소가 깃들어 있었다. 읽고 흔들리는 승강기에 실린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산란하긴 했지만 그는 단호히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그 대신 내일에 대한 찬란한 기대로 마음을 채웠다. 10시 전각 그는 언제나처럼 그 장소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다른 신상들이 얼마나 심술궂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마치 그에게 나쁜 힘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악하고 은밀한 사실을 알고 그를 내려다보며 고소하다는 듯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반감을 갖고 있음을 의식했다. 꼬마 숙녀는 눈눈 모양이었다. 어째서 오지 않은 것일까? 그곳의 분위기가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그들의 신인 그의 작은 친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대책 없이 무기력해 보였다. 자기 자신의 절망을 껴안고 있는 무력한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듯했다. 날카로운 얼굴을 한 작은 소년이 그에게로 걸어오는 바람에 그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다. 소년은 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열심히 훑어보았다. 그의 모습이 기대와 맞아 떨어진 듯 소년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내게 주는 거니? 겉봉에는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았다. 그가 편지를 받아들자 날카로운 얼굴의 소녀는 놀라우리만치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프랭크 올리버는 천천히 믿어지지 않는 시선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짤막했다. 사랑한 선생님, 전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의 삶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부디 잊어주시고 상처를 드렸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용없을 테니까요. 이건 진짜 작별의 편지예요. 꼬마 숙녀. 거기엔 추신이 있었다. 마지막 순간 휘갈겨 쓴 것이 불명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 충동적으로 씌어진 짤막한 추신만이 이후 여러 주 동안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그녀의 권고를 듣지 않고 사방을 수소문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그에게는 그녀의 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단서 하나 없었다. 절망한 그는 광고를 내어 은근한 말로 이유라도 알려줄 것을 그녀에게 호소했지만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완전한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가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솜씨는 언제나 훌륭했다. 이제는 솜씨와 영감이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그 그림은 예술원에 전시되었고 올해의 그림으로 선정되었다. 대가다운 기량과 솜씨 때문이기도 했고 소재를 멋지게 다루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베일에 쌓인 어떤 신비가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더욱 자극한 것이 또 사실이었다. 그의 영감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다. 어떤 잡지에 실린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곧 가져왔던 어떤 복받은 공주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녀가 뭔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즉각 충족되었다. 뭔가를 원한다면 역시 채워졌다. 그녀에게는 헌신적이고 돈 많은 부모와 아름다운 옷과 보석들, 어떤 변덕이라도 받아줄 태세가 되어 있는 노예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유쾌한 처녀들이 있었다. 잘생기고 돈 많은 왕자들이 그녀의 비율을 맞췄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헛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몇 마리의 용이든 죽일 태세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거지보다 더 외로웠다. 그는 읽기를 멈췄다. 그 공주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다. 없는 것이 없는 궁전에서 굶주리는 사체의 질식한 행복에 몰린 서글프고 외로운 영혼을 지닌 즐거워야 함에도 즐겁지 않은 공주의 모습이었다. 그는 맹렬한 기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조의 격렬한 즐거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소파에 앉아있는 공주의 모습을 그렸다. 동양적인 색감이 흘러넘치는 그림이었다. 공주는 특이한 빛깔의 멋진 자숙 가운을 입고 있었다. 풍성한 금발이 얼굴을 감싸며 흘러내리고 머리 위에는 보석이 박힌 묵직한 머리띠가 있었다. 놀이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왕자들은 호화로운 선물을 든 채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호화로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공주는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주위의 웃음과 환희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어둑하고 그늘진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절망에 겨우 스스로를 방기한 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는 자그마한 잿빛 석상이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라니까 젊은 공주의 눈길은 마치 점점 뚜렷해지는 자신의 고립감에 이끌리듯 기묘한 공감에 차서 그 석상 위에 머물렀다. 그들 둘은 서로 닮아 있었다. 세상이 그녀의 발 아래 있었지만 그녀는 외로웠다. 외로운 공주가 외로운 작은 신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런던 전체가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의 누이 그레타가 요크셔에서 서둘러 짤막한 축하 편지를 보내왔고 톰 헐리의 아내는 프랭크 올리버에게 주말에 자기의 집에 와서 당신 그림을 몹시 좋아하는 진짜 유쾌한 아가씨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프랭크 올리버는 냉소를 터뜨린 다음 그 편지를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의 삶으로부터 영영 사라져버린 그 외로운 꼬마 숙녀뿐이었다. 6월 셋째 주에 열리는 에스켓 경마 대회 날. 대형 박물관의 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청원 경찰은 눈을 비비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문했다. 왜냐하면 레이스 드레스에 멋진 책모자를 쓴 아름다운 여성을 그곳에서 보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모습은 파리의 한 천재가 상상한 님프 그대로였다. 외로운 신상은 그렇게 놀라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그곳에 그의 숭배자 하나가 돌아와 있지 않은가? 외로운 꼬마 숙녀는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재빠른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자비로운 작은 신이여, 오 자비로운 작은 신이여, 부디 절 도와주세요. 오 부디 절 도와주세요. 작은 신상은 흡족해진 모양이었다. 프랭크 올리버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진짜 잔인하고 몰인정한 신이었다 할지라도 오랜 풍상의 세월과 분명의 발전이 차가운 돌덩이 같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 모양이었다. 어쩌면 외로운 꼬마 숙녀의 말이 옳았을지도 몰랐다. 그는 정말로 친절한 작은 신이었을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몰랐다. 어쨌든 바로 그 순간 프랭크 올리버가 서글픈 모습으로 천천히 아시리아의 진열실의 문을 밀고 들어섰던 것이다. 고개를 든 그는 파리의 님프를 보았다. 다음 순간 그가 두 팔로 그녀를 얼싸안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빠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터져나왔다. 난 정말이지 외로웠어요. 당신은 제가 쓴 그 글을 읽으셨죠. 그 글을 읽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런 그림을 그리실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공주가 바로 저예요. 저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저는 점쟁이에게 가려고 하녀의 옷을 빌려 입었죠. 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저 작은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죠. 전 연극을 했어요. 오, 나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전 줄곧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한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차마 당신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역겨워하실 것 같았어요. 당신이 사실을 알아내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 다음 그 글을 썼죠. 어제 난 당신 그림을 봤어요. 그건 분명 당신이 그린 거죠. 그렇죠? 그 말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인지를 아는 것은 신들 뿐이다. 외로운 꼬마 신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음험한 배은망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신으로서 그는 그것을 지켜볼 진기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바쳐진 수많은 재물을 받아온 그가 그 시련의 때에 이번엔 자신을 희생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경배하는 두 명의 숭배자들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에게 그가 나름대로 위대한 작은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희생한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었으므로 그는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것을 손가락 사이로 지켜보았다. 천국을 발견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은 행복한 두 사람을 결국 그는 낯선 땅에 필요한 외롭디 외로운 작은 신이 아니겠는가.